네, A그룹 첫 번째 경기의 벤픽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벤 자체는 리신과 레렉톤을 네. 했는데 지금 리신 자체가 라인전에서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압박을 정말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정글 정말 육식의 최강자 그런 챔피언이고요. 레넥톤은 탑에서 지금 완전히 군림하고 있는 시와나와 같이 군림하고 있는 그런 챔피언이죠. 그리고 아트록스는 유럽 선수들이 아트록스를 많이 써요. 탑 아트록스도 많이 쓰고 정글 아트록스도 많이 쓰고 네. 일단 아트록스를 많이 씁니다. 자, 벤이 우선 굉장히 상당히 빠릅니다. 자, 앨리스에 이어서 케일까지 벤을 했습니다. 앨리스는 리신과 같은 맥락이에요. 정글이 정말 공격적으로 강한 육식이기 때문에 앨리스도 벤을 한 것이고 케일 또한 지금 저 엑스펙트 선수가 네. 케일을 좀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아, 저격 벤인가요? 예. 그리고 케일이 지금 성장 능력치가 정말 무한한 그런 챔피언입니다. 지금 롤챔스에서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약간 너프를 이게 너프 안 먹은 버전이겠죠? 너프를 좀 지금 먹었음에도 성장만 하면 정말 무한한 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입니다. 자, 이블린으로 벤을 마무리하고요. 자, 인비터스 게이밍은 야스오를 첫 번째 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야스오 국내 리그에서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챔프잖아요. 이 야스오가 약간 만능형 그런 챔피언이죠. 그리고 야스오를 뽑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팀에서는 에어본이 있는 그런 챔피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바이나 그라가스나 그렇죠. 뭐 쓰레시나 뭐 이런 챔피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리스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스오 앞에서는 에어본 당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야스오도 그렇고 야스오의 궁극기를 편하게 네. 명중시켜주기 위해서 에어본 있는 챔피언들을 선호합니다. 자, 프라틱이 이제 인비터스 게임이 야스오를 보고 1픽과 2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야스오가 미든지 탑인지 모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룰루를 살짝 눌러놨어요. 아직 고르진 않았습니다. 룰루도 요즘 정말 핫한 챔피언이죠. 자, 미드에서 많이 쓰는데 네. 미드에서 견제가 정말 쉽고 그리고 좀 많이 단단하고 생존도 쉬운 그런 챔피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룰루와 루시안을 가져왔습니다. 프나틱. 자, 이어지는 이미터스 게이밍의 2픽과 3픽. 자, 5공. 자, 이런 움직임. 예, 5공이 네. 지금 판테온 자체가 북미에서 넘어온 지금 그런 챔피언이거든요. 판테온 정글 자체가. 근데 북미에서 판테온과 오공을 자주 써요. 그렇군요. 예전과 틀린 게 지금은 정글이 돌기가 정령석이 그 상향받음으로 인해서 정글의 돌기가 많이 쉬워졌고 오공 자체가 갱에 좀 괜찮은 그런 챔피언이에요. 그렇군요. 자, 오공과 녹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터스 게이밍. 자, 약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자, 국내 리그에선 잘 보이지 않는 벤과 픽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오공이 좀 약간 특이한 그 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공 자체도 지금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한국 선수들이 안 쓴다 뿐이지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고 성능 자체도 굉장히 준수한 그런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픽은 쓰레쉬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오공과 쓰레쉬까지 가져가는 인비터스 게이밍. 자, 프라틱은 세 번째 픽과 네 번째 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비터스 게이밍이 블루 팀으로, 프라틱이 퍼플 팀으로 경기를 펼치겠고요. 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수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일단 그냥 픽벤에서 우리 전에 네. 뭐 가져갔으니까 우리 이거 가져가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아, 미리 준비해 놓은 픽을 하나 둘 꺼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편이 이제 꺼내든 픽을 보고 이제 맞춰가는 건가요? 예. 아니면은 미리 네. 준비한 픽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픽벤 자체는 전체적인 픽벤을 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고 지금은 그렇군요. 잘 모릅니다. 자, 애니와 녹턴을 프라틱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룰루가 미드를 선다 이거죠? 아, 그렇죠. 룰루가 이렇게 되면 미드로 가고요. 자, 마지막 이제 아이즈의 네 번째 픽과 다섯 번째 픽이 남아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11호와 시바나. 그렇죠. 시바나는 언젠가는 무조건 나올 픽입니다. 시바나의 지금 능력치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탑에서 시바나, 레넥톤이 지금 약간 좀 2강 체제를 이루고 네. 있는 상황이라 시바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시바나. 그 빠른별 해설이 보셨을 때는 시바나 어떤 부분에서 정말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단단하고 단단하고 원딜을 물기 굉장히 쉽고 아, 그렇죠. 용해강님을 통해서 원딜에게 네. 달려간 이후에 그리고 그 W 스킬이 네.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도 생존할 확률이 높고 전체적으로 라인전도 강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시바나와 자, 베인이 선택이 되나요? 자, 베인으로 픽을 마무리 짓습니다. 인비터스 게이밍. 지금 야스오를 몰아주기 위한 픽들이 많이 보이죠. 오공도 그렇고 쓰레쉬도 그렇고 시바나도 그렇고 이 챔피언들이 날아가서 그냥 한두 명만
에어본 띄워주고 하면 야수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발을 묶어주고 베인이 정리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IG 조합 네.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미터스 게이밍이 약간 야수 1픽을 이후로 자 뭔가 연계되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자 프라틱은 그리고 네. 프라틱은 지금 바텀이 굉장히 조합이 셉니다. 바텀 조합이 세다. 예. 루시안과 애니어. 지금 바텀이 정말 공격적인 조합이고요. 프라틱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레클스랑 원딜러로 바텀이 원딜이 바뀌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안 그래도 바텀이 센데 저런 강한 조합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IG한테는 약간 위험한 거예요. 베인은 커야 되거든요. 네. 크기 전에 저 애니 루시안한테 당하게 돼버리면 그냥 게임이 딜도 안 나오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픽이 카사딘인가요? 자 야 카사딘은 픽이 됐어요. 자 근데... 현장에서도 지금 울렁 술렁이는 소리가 지금 들리죠. 되게 좀 약간 신기한 그런 픽밴을 했죠. 탑 룰루도 나쁘진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터스 게이밍과 프라틱의 픽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예. 슈바나 50, 야스오, 베인, 쓰레쉬로 이제 이미터스 게이밍 픽을 마무리 졌고요. 자 프라틱은 좀 특이한데요. 예 그리고 엑스페케 선수가 네. 엑스페케 선수의 좀 트레이드 마크 라고 하면 아무래도 텔레포트 저 순간이동 스킬이거든요. 엑스페케 저 선수가 순간이동 저 스킬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어떤 네. 챔피언을 할 때도 다 순간이동을 들어요 웬만해선. 자, 근데 네. 요즘에는 라인전이 좀 전체적으로 강력해졌기 때문에 미드라이너가 순간이동을 못 들 줄 알았는데 이번에 드네요. 좀 많이 신기합니다. 자 우선은 IG 입장에서 야스오에 힘을 주고 나머지 픽들을 골랐다면 프라틱에서는 약간 카사딘의 이 텔레포트가 좀 변수가 좀 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자 약간 짜임새를 봤을 때는 픽만 두고 봤을 때 우리 그 정민성 선수를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힘이 실리죠? 지금 초반 라인전 자체는 네. 프라틱 입장에 좀 힘이 실리는 게 맞습니다. 라인전에서요? 예. 초반 네. 라인전 자체가 프라틱이 약간 더 상성적으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라인을 좀 선택을 했거든요. 탑도 그렇고 바텀도 그렇고 미드는 정글이 도와주면 되는 라인이니까 제외한다고 치고요. 하지만 지금 왼쪽 IG 입장은 적당히 라인전에서 밀리지 않고 적당히 커서 한타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에어본 몇 명만 띄우고 야스오 들어가면은 베인이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 네. 중에서도 베인의 성장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죠. 베인은 약간 아빠의 마음으로 좀 키운 다음에 나중에 힘을 발휘하는 그런 챔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과연 베인이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프라틱의 그 카사딘 이 챔프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왜 솔로랭크 하든 아니면 뭐 국내 리그를 보든 왜 이렇게 밴이 많이 되는 걸까요? 카사딘은 일단 기본적으로 CS를 먹고 푸는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로밍이 굉장히 좋아요 카사딘이. 자 경기가 시작이 된 것 같죠. A그룹 첫 번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카사딘을 말씀드리면 카사딘이 일단 CS를 먹는 챔피언이 아니라서 적당히 라인에서 CS 안 먹고 버텨주다가 어느 순간 한 6레벨이 찍힌 후부터는 계속 로밍을 돌 수 있거든요. 라인을 버리고 로밍을 돌아서 아군 라인을 켜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11렙까지 버티다가 그 강력한 EQ 한 방으로 EQ가 만렙 됐을 때 그 한 네? 방으로 적절한 짤짤이를 통해서 양념을 해줘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예. 지속적인 데미지 딜링을 통해서 상대편의 HP를 많이 깎을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런 식의 좀 약간 전체적인 그 맵 자체의 윤활제를 네. 부어주는 그런 효과를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사딘이 좀 위험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미드에는 지금 하지만 카사딘이 네. 키를 먹고 크는 챔피언인데 키를 먹지 못하면 네. 그냥 거기선 끝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카사딘에게 킬만 안 주면 그 가사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는 과연 카사딘이 킬을 먹고 성장할 수 있을지 또 베인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초반 1랩 싸움에 이거 정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좀 국내 리그에서 보는 그런 형태의 초반 1랩 상황이에요. 자 예전에는 좀 인베이드 싸움도 좀 재밌었고 이랬는데 요즘엔 선수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와드를 못 간 것도 있고 네? 좀 안정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인베이드를 안 가게 되죠. 인베이드에서 만약에 키를 많이 네? 따내게 되면 좀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반대로 데스를 많이 기록하게 되면 약간 불리하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좀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예전에는 뭔가 변수를 통해서 뭐 인베이드 싸움에서 이득을 보고 시작하면은 라인전에서 쉽게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예, 또 시바나 상대로 네.
룰루가 굉장히 좋거든요. 원거리라서. 그래서 견제가 굉장히 원활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바텀 라인을 지금 IG 바텀 라인을 탑 쪽으로 보냈고, 그리고 시바라는 경험치를 저걸 저 그 레이스 경험치를 먹고 귀환해서 집에 가는 그림이죠.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바텀 경험치 못 먹거든요. 저 라인 프리징에서 네. 정말 비교해서 쌓아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경험치를 못 먹으니까 저런 데에서 경험치를 조금 쌓아 간 다음에 약간이라도 경험치를 올리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양 정글러 자체도 지금 레드랑 그러니까 프라틱에서는 저 녹턴이 레드 시작하고 네. 그 오공이 블루 시작을 했어요. 네. 저거는 지금 약간 바텀 포커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녹턴은 좀 꼬였어요. 아 꼬였다 녹턴이. 네, 녹턴이 원래 2대2 바텀에서 힘을 실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라인 스왑 이렇게 걸어보니까 녹턴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바텀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그렇죠. 아, 녹턴이 녹턴이 아니었죠. 오공이었죠. 네, 정미성에서도 약간 좀 꼬인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좀 페이스를 좀 다운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경기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한 8시간 함께 중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정미성에서 오늘 지금 아주 의욕 좋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만 페이스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라인 스왑을 통해서 지금 바텀에 압박을 넣고 있어요 프라틱. 자 오공과 시바나가 지금 막아서곤 있는데 지금 타워 HP가 계속 깎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 자 미드 좋아요. 자 포스트 블러드 나왔어요. 쯔타이 선수가 원래 네. 이런 게 강점이거든요. 쯔타이 선수가 라인전에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아 근데 이런 거 국제대회에서 퍼스트 블러드를 못 잡은 옵저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국내 리그에서는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좀 아쉬운 룰루가 하면서 네. CS를 하나도 못 먹어. 아 이거 좀 안 좋죠. 자 약간 지금 킬 또 나오죠. 심을 어우 야 이거는 지금 아, 네. 미드와 탑에서 이렇게 라인전 그 상성이 깨지게 되면 오공은 바텀만 가주면 되거든요. 아, 이거? 전체적으로 게임이 너무 쉽게 풀리는데요. 자 초반 2m스 게임이 아주 쉽게 초반에 약간 라인전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풀어나가고 있는 아이디 기분 좋게 지금 정글도 돌고 뭐 미드는 뭐 솔킬이 나왔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미드에서 솔킬 나와주면 정글러 입장에서 신나죠. 자, 저런 플레이는 뭡니까? 저 검을 계속 이렇게 흔든다. 네, 평타를 약간, 네. 때리면서 네. S키를 계속 눌러서 취소를 하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때리다 네. 말다 때리다 말다 때리다 말다 합니다. 자, 저런 플레이는 약간 선수가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아니요, 원래 찌탈 네. 선수 자체가 약간 좀 장난기가 심해서 장난기가? 그런 장난기 그렇죠. 있는 선수가 퍼스트 블러드까지 가져갔으니 예, 나이가 굉장히 좀 어리시거든요 치타이 선수가. 아 그래서, 어리다? 예, 네. 그래서 저런 플레이 좋아합니다. 지금 좀 약간 악동 같은 아 그런 느낌. 녹턴이 갱오고 있죠. 자 녹턴이 미드 너무나 지금 신이 나 있으니까 네. 네, 이거 잡지 못할 것 같네요. 자 혼내줄 필요가 있는데 라인을 잘 밀어놨어요. 네 지금 카사디는 6레 비전까지는 약간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습니까? 애초에 카사딘으로 라인전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프로 레벨에서. 그래서 정글러가 네. 많이 봐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솔킬이 먼저 나와버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녹턴이 저렇게 라인을 계속해서 봐줘야 되고 지금 오공은 좀 더 성장을 하면 되거든요. 오공 네. 성장해서 6레 찍고 탑이나 바텀이나 미드나 어느 라인이든 가서 궁 돌려주면 거기서 이득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탑 라이너들을 봤을 때도 룰루는 CS를 두 개밖에 수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시바나는 뭐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15개를 지금 수급을 하고 있죠. 지금 IG 바텀 네. 라인이 굉장히 압박을 잘해줘서 그 룰루의 CS가 굉장히 낮은 것도 있고 룰루가 정말 많이 말렸어요. 룰루 자체가 네. 저렇게 많이 말리면 좀 약간 힘든 챔피언인데 그리고 아무래도 탑솔로다 보니 근데 룰루가 지금 정말 많이 말렸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말렸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까요? 저게 정글러가 같이 와줘서 라인을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바텀이 지금 탑으로 가야 돼요. 프라틱 바텀이 탑으로 가고 룰루를 바텀으로 보내서 CS를 몰아줘야 되는데 미드도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글러가 어딜 가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정글러가 녹턴이 6레벨을 빨리 찍어야 되는 그런 챔피언이 이런 식으로 시간 손에도 계속 보고 있고 이건 진짜 프나틱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초반 상황에 놓여있는 프나틱. 그래서 좀 풀어주기 위해서 애니가 자 턴을 모으고 왔습니다. 아 이런 것도 지금 룰루보다 쓰레쉬가 네. 레벨이 더 높죠. 아 룰루가 지금 포토보다 네. 못하다 이거거든요. 정말 프라틱의 정말 암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는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도 룰루가 또 생긴 거에 비해서도 큰, 정말 센 챔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렇게 레벨이 부족하게 되면 그 효과를 못 보죠. 아, 그렇죠. 자, 어떻게든지 성장을 해야 되는 푸나틱의 룰루. 자, 이제 초반 움직임은 굉장히 경쾌해 보입니다. 자, 미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카사딘이 가사딘으로 변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경기에서. 예, 좀 많이 크죠. 네. 일단 순간이동 스킬 자체도 정말 미드라인이 불리해서 미드 한번 쓴 데다가 녹턴의 6렙 타이밍도 약간 늦어졌거든요. 그렇죠. 6렙이 돼야지만 뭔가 예, 불을 6렙이, 끄고 나서 6렙이 됐어요. 이제 첫 번째 불을 끄는 그 타이밍에 과연 킬이 나올 수 있느냐가 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불 끄고 갈만한 속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드 뭐 전 라인이 다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 한번 노려볼 만한데 일단 탑은 룰루가 후응이 안 되기 때문에 탑은 정말 힘들고 네. 카사딘을 한번 밀어주는 그런 선택을 해야죠. 반대로 지금 IG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벌어진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좁힌 게 지금 탑에 IG의 바텀 라인 두 명이 서 있고 자신들은 네 명이고 그리고 녹턴 중랩을 찍었기 때문에 한타에서는 절대 안 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이거 정말 약간 좀 프라틱 입장에서는 네. 그 안 좋은 타이밍을 넘긴 그런 드래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민성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이런 그 와딩이 안 돼 있는 용을 가져갔을 때 들리는 함성 소리에서 상대편이 용을 가져갔나?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함성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네. 제가 확인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와딩이 안 된 채 상대편에게 용을 내준 걸 알았을 때는 팀원 내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었나요? 아, 그냥 용 뺏겼다 하고서는 아, 누굴 탓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자신들의 플레이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 뭔가 굳이 그 드래곤 쪽의 와딩은 서포터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야스오가 네. 아이템이 정말 중요한 코어템이 하나 나왔거든요. 네. 저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야스오가 딜도 되고 막 기본적으로 탱도 되는 챔피언이라서 그렇군요. 지금 야스오 템이 너무 잘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아, 스틱틱 단검으로 보이죠 지금. 저희도 약간 그 화면이 좀 멀기 때문에 정확한 아이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스틱틱 단검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야스오가 코어템을 이미 한 개를 확보한 상태예요. 자, 이러면 탑타워를 밀어내고 있는 또 이미터 게이밍. 자, 글로벌 골드가 드래곤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벌어진 상태네요. 방금 전에 네. 손해를 드래곤에서 메꿨는데 이번에 탑타워를 깨물었어. 그 손해를 다시 벌렸. 그러니까 이득을 다시 벌렸습니다. IG 입장에서. 프라틱에서 손해를 메꿨는데. 자, 지속적으로. 어우, 정말 야스오 화려합니다. 저렇게 상대 정글까지 뺏으면 지금 카사딘 입장에서 기분 엄청 나쁘거든요. 그렇죠. 지금 카사딘에 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당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네. 지금 IG 바텀이 베인과 쓰레시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야스오가 위험한 상황인데 녹턴이 야스오한테 바로 들어가고 야스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야스오 무빙 자체가 베인과 쓰레시가 옆에 있으니까 저런 식의 무빙을 취한 거고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나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인비터스 게이밍이에요. 자, 바텀도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시간화가 굉장히 무난하게 크고 있고요. 이 그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게 카나트 입장에서는 룰루가 정말 못 컸거든요. 카사딘도 못 컸단 말이에요. 네. 지금 프라틱의 조합 자체는 그냥 각자가 강해져서 난전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팀 전체가 못 커버리면 그냥 오공이 들어갔을 때 야스오 궁극기가 거기에 빵 하고 같이 연계기로 들어가면 한타가 그냥 집니다. 무조건 필킬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겠죠. 다른 선수들이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야스오와 오공만 잘해도 그냥 한타 지는 그런 사이즈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사이즈는 정말 안 좋은 사이즈겠네요. 예, 정말 안 좋은 사이즈죠. 네, 자, 카사딘이 균열 이동으로 계속 그 킬을 먹고 다니는 그런 그림은 지금까지 스마트 입장에서 그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초에 IG가 라인 스왑을 정말 잘 걸었고 자, 지금 텔레포트 이동했어요. 자, 바텀 지역. 네. 하지만 이게 3대. 자, 에디가 잘 들어갔어요. 자, 티버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녹턴까지 오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쓰레시 끌어내고 계속 추적을 이어갑니다. 자, 지금 2대2 야스오가 왔습니다. 도착을 해서 균열 이동으로. 자, 아직까지는 데미지가 좀 약하네요. 카사딘이 오공이 쓰고 들어갔는데 이거 좀 안 좋은 선택이죠. 네, 오공이 그냥 혼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길을. 아, 지금 만화가 없어가지고 라인전을 이기겠네요. 자, 그러니까 한 자리 이기겠네요. 오공이 네.
전체적으로 좀 띄운 게 약간 좋긴 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야스오가 템 자체도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상대 팀의 마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한타를 좀 기적적으로 이겼네요. 어, 미드라이너의 차이인가요? 자, 오공이 끊길 때만 해도 약간 좀 IG 입장에서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뒤쪽에서 이제 베인과 야스오가 침착하게 딜을 넣어주면서 이득을 또 많이 챙겼어요. 네, 지금 베인이 3킬인가요? 자, 베인이 지금 3킬로 보이네요. 네, 베인이 3킬이고 야스오가 2킬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좋죠. 그렇죠. 야스오와 베인이 IG 입장에서는 양념해주는 챔피언들, 시바나, 오공, 네. 뭐 쓰레시 이런 챔피언들 뒤로 따라 나오는 정말 딜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챔피언들인데 이런 챔피언들이 킬을 먹고 끝나는 것 자체가 한타 능력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것 자체가 IG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것이고요. 카사딘은 좀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카사딘이 딱히 클 만한 라인도 없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인이 뭔가 밥 한 숟갈씩 먹여서 좀 이쁘게 키웠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언제 크나 했었는데 밥 한 공기를 혼자 뚝딱 먹고 3킬을 먹으면서 올라탄 왕의 검까지 지금 뛰었어요. 이러면 뭐 베인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베인 자체가 네. 원래 몰락한 왕의 검이 나오고 안 나오고 사용성공 이후에 이거 잡겠는데요? 자, 6턴 여기서 이렇게 험하게 끊기나요? 정말 잘 네. 들어갔죠? IG 선수들이 이제 네, 뒤도 안 보고 들어가서 녹턴을 끊었는데 이거 정말 좋죠.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확실히 맵 장악 능력에서도 약간 프나틱이 좀 밀리는 게 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녹턴이 상대편이 이렇게 깊숙이까지 들어왔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점은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타워가 미드 타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드 타워가 깨지면 전체적인 맵 그 시야 자체가 좁아지거든요. 근데 네. 지금 미드 타워를 깼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던 거예요. 룰루는 성장을 해야 돼서 지금 미드 바텀 쪽으로 못 내려와요. 다른 선수들이 저 룰루 성장할 때까지 좀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야스오와 베인이 너무 잘 크다 보니 소규모 한타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IG에 비해서 프나틱은 성장 속도가 너무나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드래곤이 떴는데 이번 드래곤은 네. 좀 많이 먹기 힘들어 보이고요. 프나틱 입장에서. 자, 애니가 시야 싸움을 좀 해보지만 애니가 네. 이니시에팅을 열기 위해서는 저 전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한타에서 전멸 스킬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자, 두 번째 용은 인미터스 게이밍에서 가져갑니다. 자, 아까 그 분명히 애니가 티버가 정말 정확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의 딜량에서 약간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프나틱인데 이게 좀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계속 자 먹었다. 네, 안전하게 먹었죠. 카사딘이 네. 저 그 영겁의 지팡이가 떴는데 네. 야스오는 조금 더 성장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야스오와 카사딘 자체 미드라이너 자체 딜량이 틀리기 때문에 IG 입장에서는 좀 많이 저렇게 압박적인 플레이를 해도 됩니다. 네. 소규모 한타 자체를 지금 IG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BF 단검까지 나온 야스오입니다. 미드에서 지금 2킬 3어시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시바나는 탑 지역에서 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얼리 야스오의 약간 같은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경쾌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초반에 아무래도 퍼블이 그렇죠, 너무 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 선수의 뭔가 그 사람 또 그 움직이는 그 선수의 성향도 좀 따라가는 것 같긴 해요. 지타이 선수가 원래 굉장히 저렇게 약간 좀 짜증나는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구를 수밖에 없는 얄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움직임도 그래요. 자, 탑 지역에는 룰루가 뭔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약간 다급한 모습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예, 어차피 지금 성장을 하고 싶어도 IG가 소규모 한타에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너무 봐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네. 룰루가 성장하는 만큼 시바나도 따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자, 미드 2차 타워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터스 게이밍. 자, 미드 2차에 대한 그 의미는 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미드 2차는 거의 게임을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쵸. 중요한 네. 그런 타워죠. 탑 2차, 1차, 바텀 2차, 1차 이런 타워는 그냥 깨지는 네. 글로벌 골드적인 그런 네. 상황밖에 없는데 지금 미드는 정말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워거든요. 등대! 네. 정말 정확한 비유인데요. 만약에 그 미드 2차를 내준다는 것은 게임이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네. 좀 지금 네. 상황 자체가 IG 입장에서 상대 정글을
자기 정글, 자기 집 드나들듯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저 미드 2차 타워가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저쪽 정글은 아이지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만큼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미드 2차. 계속 아이지 입장에서는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프나틱 입장에서는 정말 지켜야 되는 미드 2차가 되겠어요. 프나틱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미드 2차는 막아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더 커야 돼요. 네, 지금 탑 지역에서는 룰루가 CS를 계속 획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지 입장에서 이런 그 초반에 좀 이득을 봤던 거를 약간 좀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템포를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네.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베인이란 챔피언의 성장 그 능력치는 정말 크거든요. 어쨌든 그렇군요. 네. 베인과 야스오가 크게 되면 카사딘 뭐 이런 루시안 이런 챔피언들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또 상대 정글 위주에서 상대 정글 그 진영에서 막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뺏으면서 자신들 것처럼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 네. 자체는 지금 정말 좋고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그 솔로 랭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유리하게 이렇게 상황이 좀 벌어졌을 때 저는 약간 다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 이득이 있었을 때 좀 가야 되겠다. 좀 더 한타를 좀 하자. 막 이런 식인데 이게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군요. 팍팍 들어가다가 그냥 네. 타워 다이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거기서 손해보고 두 번 손해보고 세 번 손해보고 하다 보면 이런 유리한 상황도 충분히 역전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카사딘이 지금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커주고 있죠. 어차피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커주다가 한타가 열리게 되면 그냥 그 순간이동으로 날아와서 한타 그 헬핑을 네. 좀 해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건데 저런 식의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카사딘이 지금 잘 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속적으로 아이지가 프라틱의 정글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야스오가 저 스태틱에다가 무한의 대검까지 나왔거든요. 네. 저 딜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템들은 아이지 입장에서 계속 그냥 날아오고 있죠? 아 이거 잘 썼어요. 이건 전멸 정말 잘 썼어요. 그렇습니다. 시레시가 아주 좋은 반응으로 네, 벽 뒤로 전멸을 써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죠. 네. 자, 뭔가 애니와 함께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프나틱. 예. 그리고 저 변수가 만약에 성공, 그러니까 저 로밍, 저 갱킹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해도 네. 킬을 따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닌 게 베인과 야스오가 아닌 쓰레시는 지금 네. 너무 지금 네. 쓰레시는 너무 그렇게 잘 큰 그런 중요한 그런 포지션도 아니기 때문에 죽어봤자 어차피 새로 부활하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베인과 야스오를 저지시키는 건데 그래서 약간 그 녹턴의 피해 망사 그 불을 껐을 때 이후에 들어가서 그 주요 선수를 끌어내야지만 프라티 입장에서는 변수로 팀원 들어왔어요. 자 야스오가 애니 붙였습니다. 정말 잘 들어갔죠? 자 이러면서 지금 야스오가 없는 상태에서 한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스오와 베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타를 벌어졌는데 우공민 뒤쪽에서 네. 네 이렇게 야스오한테 모든 데미지가 다 집중이 됐거든요. 자 그 이후에 전투 지속력에서도 지금 프나틱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챔피언이 야스오와 베인이에요. 그런데 야스오를 네. 처음에 끊고 시작했고 베인이 늦게 진입하느라고 그 딜링을 제대로 못 해줬어요. 자, 그런 이번 한타에서는 말 그대로 프라틱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예, 지금, 옐로우 스타 선수가 지금 티버를 정말 잘 써줬죠. 티버 소환을. 지금 두 번째 티버인데 첫 번째 티버와 두 번째 티버 모두 정말 베인 여기서 이거 정말 안 좋은데요. 자, 지금 유리한 라인 네. 자체를 전체적으로 약간 좀 퍼지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 너무 쉽게 끊겼습니다. 자, 이게 네. 여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까지 벌려놓은 글로벌 골드의 네.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프라틱이 다 따라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용까지 가져가면서 글로벌 골드는 정말 순식간에 많이 접혀졌습니다. 네, 또 카사딘이 킬 먹고 성장하는 챔피언인데 지금 킬과 어시스트를 좀 많이 챙겼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카사딘의 균열 이동이 한 번이 정말 아프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연출될 것 같아요. 아, 이 야스오가 잘 컸는데 네. 야스오가 끊기고 시작하니까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죠. 야스오랑 네. 베인은 지금 무조건 사라져야 되거든요. 네, 정민성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야스오를 끊고 한타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정말 그 정답을 프나틱에서 보여줬어요. 예, 지금 야스오의 저거 Q 한 방이 애니한테 데미지가 저 정도 들어가는데 네. 만약에 궁극기 들어가고 평타 한 두세 대 들어가면
애니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애니가 죽는다는 소리는 루시안도 똑같이 죽는다는 소리인데 어 이거 들어가나요? 자, 자, 아 이거 자 이번엔 또 애니가 먼저 또 끊깁니다. 애니가 아까 전에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으나 이런 식으로 또 끊기게 되면 자, 선수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 티버가 오늘 4명 5명 적중률이 좋다 이럴 때는 약간 좀 기분이 업돼서 이런 플레이, 오버플레이라고 하죠? 네 너무 신나서 너무 네. 들어가다 자 이런 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어 정말 분위기 탔는데 분위기 한 번에 또 좀 다운될 수 있는 또 푸나틱이에요 네 지금 베인이 정말 잘 컸거든요 카사딘도 네. 아이템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긴 한데 베인이 저기서 아이템이 한 한두 개 정도 더 나오게 되면 진짜 막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베인 아이템이 점점점 구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사이에서 만약에 저런 애니 플레이 애니 선수처럼 그 티버를 적중 잘 시키다가 한번 끊겼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나요? 아 미안 아 그냥 그거 아 미안 아 미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뭔가, 보통 네. 저런 데 들어갈 때는 서포터는 너무 그 자르기 쉬운 그런 포지션에 있는 약한 챔피언이다 보니 챔피언들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네 좀 팀원들한테 약간 도움을 청하죠 나 지금 여기 갈 건데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하면 정글러든 탑이든 누가 하면 와서 도와주고 같이 뭐 와드를 깔아주고 지우고 이런 플레이를 합니다 아 그렇군 저도 이제 서포터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렇게 와드를 설치하러 가다가 많이 이제 끊기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좀 그 질타를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가주는 또 그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서포터가 많이 어우 들어갔어 궁극기 잘 들어갔어요 여기서 또 한 탑이 열었습니다 이제 네 지금 궁극기 네. 잘 들어갔죠 자 루시안 뒤에서 아 저게 그렇게 데미지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루시안의 궁이 지금 오공과 루시안이 무서운 게 저거거든요 아 정말 오공이 먼저 들어가고 루시안이 들어가면 이제 지금 이거 스마이트가 없어요 강타 스킬이 네. 프나틱이 루턴을 잡았기 때문에 강타 스킬이 없어요 이거 그냥 양념하다가 네. 강타만 쓰면 무조건 먹는 겁니다 자 지금 약간 옆에서 카사딘이 방해를 해주고 있고요 카사딘 데미지가 꽤 세지 않아요 자 이렇게 먹었죠? 이거 지금 아 자 룰루까지 끊기면서 자 바론 버프를 두른 아이즈이기 때문에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푸나틱의 애초에 조합 네. 자체가 약간 좀 불리했다고 한 게 제가 한타 때 약간 아이즈가 유리했다고 한 게 이런 거거든요 탱커 라인이 없어요 푸나틱에는 아 푸나틱에는 네 저런 식의 바론을 먹고 있음에도 진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군요 자 뭔가 룰루의 급성장 이후에 뭔가 해보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 탱커의 부재 때문에 스마일 그 강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G가 가져갔어요 네 기본적인 그 운영 자체가 IG가 훨씬 깔끔했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상황을 또 만들어내게 됐죠 지금 아까처럼 애니가 전멸 왔거든요 아까처럼 야스오나 베인이 애니의 궁극기에 맞아서 죽는 상황만 벌어지지 않으면 한타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론 버프를 두른 IG입니다 자 글로벌 골드는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베인이 잘 크긴 잘 컸어요 베인 정말 베인 지금 정말 잘 큰 그런 상황이죠 저거 지금 저 베인은 탱커들도 아픈데 푸나틱에는 탱커가 없단 말이에요 어 네 그래서 지금 두 배로 아프죠 베인한테 맞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자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베인은 어떤 그런 원딜인가요? 아마 그 일반 유저들 사이에서도 베인이 잘 크면은 뭔가 1대5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챔프거든요 베인이 정말 네. 성장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챔피언이나 초반에 키우기 힘든 그런 네. 챔피언이라고 보고 있어요 잘 컸을 때는 정말 말릴 수 없는 네 그런 챔피언이나 초반에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베인이 킬 계속 먹으면서 네. 아이템 어떻게 준수하게 나와주면서 지금 성장치를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아이템 성장치를 다시 한번 또 애니의 티버가 들어간 이후에 애니의 티버가 네. 들어갔는데 카사딘이 없을 때 들어가면 아 이거는 같이 들어가주기 힘들거든요 이건 어떤 서로간의 그런 약간 판단 미스였을까요 이런 지금 네. 애니 전멸이 저렇게 빠지게 되면 IG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한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자 IG 입장에서 한 두 번 정도의 티버에 당하니까 이제는 약간 좀 기다렸다가 티버가 오자마자 오공이 돌면서 오히려 역으로 잡아내는 그런 그림 같았어요 다 막았죠 아수의 오늘 활약이 정말 좋은데요 자 이대로 미드 2차 등대라고 표현했던 미드 2차가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예 이러면은 그냥 정글 자체를 IG가 다 먹는 겁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등대가 꺼졌으니까 볼 수 있는 그 시야 자체가 좀 좁아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리고 블루 버프와 레드 버프도 지금 푸나틱은
자신들의 진영인데도 확인하면서 와드 깔면서 확인하고 들어가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뺏길 확률이 정말 높고요. 그렇죠. 이제 모든 버프를 다 IG 쪽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됐어요. 미드 2차 타워가 밀려서요. 애니가 뭐 때리고 있으나 시바 아프지 않죠. 그렇죠. 서포터인데요. 뭐, 네. 자 이렇게 해서 탑 2차까지 구경할 수밖에 없는 프라틱이에요. 네. 지금 이니시에팅 자체를 애니가 열어야 돼요. 애니가 이니시에팅에 진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니시에팅을 열려면 전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멸을 근데 아까 전에 미드타워 앞에서 너무 쉽게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저 전멸 돌아오기 전까지 지금 IG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네. 야스오와 베인이 끊길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카사딘이 데미지 자체를 야스오와 베인한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녹통과 카사딘이 같이 들어가도 끊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바텀까지 2차가 모든 타워가 다 지금 철거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쭉쭉 밀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글로벌 골드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프나티 입장에서는 구경하는 것 외에 다른 것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용까지 또 한번 챙겨가는 IG. 이번에 집에 갔다 와서 아이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쇼핑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네. 한타를 열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 IG는 막강한 그런 화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압도적인 게임이 나올 그런 확률이 높아요. 자 IG 경기력 괜찮은데요? 그렇죠. 분명 그 다음 경기 이제 A그룹 2 두 번째 경기에서 우리 KT 블리츠가 출전하지 않습니까? KT 블리츠가 승자조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IG랑 붙을 확률이 좀 높아졌잖아요. 네. 자 IG의 경기력 봤을 때 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지금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IG도 지금 네. 실수가 약간씩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실수를 기대했어요. 네, KT가 네. 못 이길 상대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KT가 한국에서도 강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IG가 약간의 이런 실수를 지금 프라틱 자체는 라인전이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인전에서 약간 불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KTB는 다릅니다. KTB는 한국에서도 라인전 최강위권에 속해 있는 그런 팀이고 IG한테 밀릴 일이 거의 없어요. 라인전에서. 그리고 운영 자체도 KT가 나쁜 팀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G 이런 식의 실수 보여주는 거 KT 전체도 보여주게 되면 KT 이길 확률 높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팀은 픽뱀부터가 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을 그려오는 그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경기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로는 약 한 1분 30초가량 남았습니다. 자, 분주하게 베인 저는 같은 편에 베인이 저 정도로 성장했을 때 뭘 해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베인이 그 최후의 속상임을 가려다가 네. 아이템을 변경했어요. 자, 무한의 대검으로 변경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상대 방어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네. 한번 때려보니까 이거 그냥 때릴만 한데 이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그냥 네. 내가 더 강해질게. 내가 좀 더 그 지금 타이밍 손해보고 좀 더 나중에 후반에 강해져서 내가 너네 진짜 완전히 싹 쓸어줄게 이런 느낌이죠. 저게 만약에 아이템이 좀 단단하면 얘네 좀 안 단다. 얘네 좀 체력이 좀 많이 단단하다. 그러면은 최후의 속삭임을 가는데 지금 최후의 속삭임을 갈 필요도 없다. 이런 느낌이죠, 베인. 그만큼 프나틱 선수들의 뭐 이런 방어구 자체가 좀 들러왔다 생각하는 거겠죠. 또 탱킹하는 챔피언 자체가 없으니 베인이 지금 누구든지 어택당이라고 하죠. 어택당을 네.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냥 다 죽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민성 선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드 2차 등대가 없어지니까 모든 블루던 레드던 모든 버프를 지금 IG 입장에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10초 후에 바론까지 등장을 하고요. 자, 프라틱 선수들 이번 바론을 내준다는 거는 거의 경기를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바론 지금 상황 자체도 많이 불리한데 바론을 만약 뺏기게 되면 네. 정말 게임이 기우는 거죠. 지금 상황도 아이템이 좀 전체적으로 IG 입장에서 많이 좀 좋거든요. 글로벌 골드에서 나타나듯이. 네. 근데 프나틱이 이번에 바론도 뺏기게 되면 이제 한타 절대 못 이기는 그런 수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바론 싸움에서 뭔가를 기대해 봐야 되는 프나틱인데요. 지금 네. 카사딘이 운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게 많이 위험하거든요. 카사딘이 바텀으로 뭐 로밍 다니면서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스플릿 푸시 해주면서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IG 입장에서는 바로는 안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 네.
지금 레벨이 안 보이는데 이게 레벨이 네. 비슷하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양 정글러의 레벨이 비슷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루시안의 궁극기에 들어가고 자, 녹턴이 네, 키도 떨어졌어요. 녹턴부터 잡아야죠. 녹턴부터 잡아야죠. 아, 자, 바로는 네. 오공이 먹었고요. 네. 자, 한타에서 역시나 그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이야. 분명히 티버와 지금 잘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래도 카산이 지금 잘 들어갔죠? 자, 루시안과 카산이 다시 추격을 합니다.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는 지금 IG를 상대로 유리할 때 바론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녹턴의 위치도 체크가 안 됐고 지금 녹턴이 강타로 바론을 스틸할 확률이 있어서 딜 자체도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시바나 오공 야스오가 같이 놀아주면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바나와 오공은 녹턴을 보고 있었고 대인까지 같이 야스오 혼자 들어가느라고 야스오 혼자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한타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불리한 사이즈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바론을 욕심내다 보니까 이렇게 한타에서 이렇게 네. 앞서 있어도 이렇게 질 수 있다는 걸 IG가 보여줬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론 자체를 녹턴 더 먹으라고서 내준 후 저 딜라인으로 루시안과 카사딘 라인으로 IG 챔피언 전체가 들어갔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녹턴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고 야스오 혼자 죽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딜 자체를 많이 못 냈어. 이렇게 하면서 푸나틱이 계속 밀리고만 있다가 이 바론 앞에서의 한타에서 좀 승리를 가져가면서 약간 좀 어깨 웅크렸던 어깨를 좀 핀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론을 이게 애초에 IG 입장에서 많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바론을 뺏기진 않았고 바론을 먹었지만 한타를 이렇게 진 것 자체가 다음 한타를 좀 꺼려지게 만드는 그런 네. 상황을 좀 유발했어요. 지금 이렇게 한타를 졌으면 이거 우리가 센 줄 알았는데 우리가 졌네? 이런 식으면은 이거 다음번에 한타를 할 만한 상황이 나와도 이거 좀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바론 버프는 가져갔지만 목숨을 내주고만 IG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움직임이 자 이제 은신 작전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자신감 있게 돌아다닌 그런 움직임에서요. 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조합이 잘 안 나오는데 IG 입장에서 그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챔피언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는 네. 라인 정리도 굉장히 라인 클리어라고 하는데 네. 라인 클리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챔피언이 IG가 없다 보니까 유리한 상황인데도 타워 안까지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막 겉도는 식의 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나오는 챔피언을 자르려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글로벌 걸드가 좀 이렇게 벌어졌다곤 하나 계속 아까까지 시간 주는 건 괜찮았는데 지금부터도 이런 식으로 못 뚫고 시간을 계속 주게 되면 많이 위험하죠. 네, 지금 글로벌 골드는 약 만 이상 벌어진 그런 상태인데 경기에 이렇게 할 또 급격하게 기운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IG 입장에서는 네. 지금쯤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다. 라인 클리어를 네.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푸나틱이. 그래서 IG가 들어가기 정말 까다롭죠. 타워를 맞고도 올라서기엔 좀 부담스러운 이런 또 애니의 강약. 저 또 애니 서포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네. 부분이 변수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니 서포트이. 애니 서포트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딜러들한테 스턴을 넣어줌으로써 네. 딜러 라인을 무력화시키고 지금 IG에서는 양념할 수 있는 챔피언들은 많은데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챔피언은 야스오와 베인 둘이란 말이에요. 네. 이 두 챔피언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지금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죠. 저 옐로우 스타 선수가. 자, IG 선수들이 뭔가 계속 3차 타워 앞까지, 2차 타워까지는 쉽게 밀었는데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문 앞에서 발만 좀 동동 구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블루 레드를 계속 먹긴 하는데 라인을 좀 뚫어야 뭔가 좀 소통이 트이거든요. 억제기까지 부숴놔야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라서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약간 많이 답답하겠죠? 녹턴이 궁극기를... 자, 쓰레쉬가 지금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쓰레쉬가 죽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쓰레쉬가 죽었죠. 자, 이렇게 또 한 명씩 또 끌어내는 움직임, 푸나틱에서. 이럴 때 그 푸나틱 입장에서는 우린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아이즈 입장에서는 계속 네. 맞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타워 깨주고 하면 성장 차이는 언젠가 좁혀지거든요. 네. 지금 아까 전에는 좀 아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푸나틱 입장에서 괜찮아요. 거의 중후반 넘어왔고.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아이템을 상대랑 비슷하게 가주면 상황 역전할 수 있어요. 네, 분위기가 약간은 좀 묘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바론 한타가 정말 주요했었죠. 그 한타에서 이긴 것 자체가 글로벌 골드도 지금 좀 그 벌어진 글로벌 골드조차도 약간 좁힐만한 그런 한타를 했기 때문에. 자, 역시나 그 바론은 정말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프라틱 선수들이 탄력 받았어요. 이제 오히려 압박을 합니다. 자, 시바나가 혼자 와 있고요. 자, 조심하죠. 끊기는 거 안 좋아요. 이쪽에 50. 아, 시바나 궁극기 이렇게 빠지는 거 좀 안 좋죠. 네. 그리고 시바나와 50이 들어갈 때 야스오가 궁극기를 써서 전체적으로 다 띄워줘야 되는데 에어본 스킬이 저렇게 하나라도 빠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다 빼긴 하는데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우선은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IG가 앞서고 있는데 그럼 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분위기 자체는 프라틱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동력 부분에서 네. 아무래도 프라틱이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잘라먹기 플레이를 프라틱이 더 잘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뭐 자그마한 변수들을 계속 만들려는 시도 지금 프라틱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이럴 때 IG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만약에 같은 패턴의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바른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지금 IG 입장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자, 50이 들어갔어요. 이니지 막 들어가는 거 안 좋은데요? 자, 키버 떨어지고 오늘 50이 네. 저렇게 너무 좀 네. IG가 따로 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떤 한타 연하요. 자, 5대 4인데요. 잘 들어갔죠? 자, 시바나 잘 들어갔죠? 자, 시바나가 역시나 그 저거 잡아주면 카슬이 잡아주면 네. 베인이 이제 다 쓰는 그런 그림 나옵니다. 자, 역시 무쌍한 베인의 모습입니다. 자, 50이 언제나 끊기고 시작해도 그 네. 나머지 4명의 챔프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예, IG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답답했거든요. 상대가 지금 이거 라이드 깨질 것 같고요. IG 입장에서 상대가 정말 많이 네.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고 자신들은 뚫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답답했을 것인데 자, 그래서 50이 네. 참지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바로바로 IG에서 지원을 와주면서 좋게 흘러갔죠. 어찌 보면 50이 먼저 네. 좀 먼저 무리하면서 들어가서 약간 좀 불리한 사이즈로 흘러갈 법했으나 시바나와 야스오가 궁극 연계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베인이 마무리해주는 그런 그림이 잘 나와서 지금 이렇게 라인전이 갑자기 좋아지게 됐고. 자, 이러면서 답답했던 라인 미드 상황이... 쪽에 역전이 밀어놓고요. 이제는 또 안전하게 이제 또 버프를 가져가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프라틱이 또 옵니다. 네, 라인 상황이 네. 지금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자, 야스오의 이거 바론까지 네. 가져가면 진짜 게임 거의 이번에는 기우는 그런 그림 나올 수 있죠. 자, IG 입장에서는 IG가 네. 아까부터 계속 유리했는데 하나 둘 실수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IG가. 네, 그렇죠. 그 오늘 그 50은 몇 번 던졌어요, 게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약간 그 정글 쪽에서 허술한 면이 좀 연출됐던 또 IG예요. 우리 선수들도 이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승자전 경기 갔을 때는 이런 것들 잘 또 염두에 뒀다가 경기에 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미드 억제기가 밀려서 프라틱 입장에서는 미드를 가만히 뒀다가는 라인이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템 자체를 야스오와 베인이 저 벤시를 갔거든요. 네, 벤시 장막. 저건 지금 아는 거예요. 애니한테 물리지만 않으면 한타를 이길 수 있다. 지금 네. 애니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애니한테 물리지만 않으면 한타를 이길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녹턴이 좋은 게 저런 식으로 벤시를 갔을 때 자신이 먼저 궁극기를 써주면은 벤시가 풀려버립니다. 네. 그 벤시를 푼 상태에서 애니가 들어가면은 저 벤시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프라틱은 그걸 노려야 돼요. 그걸 노리고 애니가 베인이든 야스오든 정말 중요한 딜러들한테 들어가줘야 되고 IG는 그냥 조심만 하면서 한타를 하면 돼요. 계속해서 지금 뭔가 무리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푸나틱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유리하거든요, IG가. 네, 바론 버프를 둘렀기 때문에 이제는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올라옵니다. 파워 체력 반 이상 지금 깎아놨고요. 자, 깨지겠는데요. 자, 티버가 잘 됐죠? 네. 야, 이번에 티버가 좀 아쉽게 들어갔어요. 시바나 궁극 날아가는 순간에 티버 그거 티버 소환을 해서 자, 오늘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면 야스와의 연계가 네, 지금 네. 야스오가 루시아한테 들어갔거든요. 자, 이러면서 또 킬은 또 베인이 가져갑니다. 더블 킬.
이거 게임 거의 끝나는 분위기죠? 그렇죠. 이렇게 A그룹 첫 번째 경기 약간 IG 쪽으로 좀 기운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한타 플레이를 해줬으면 좀 많이 상황이 달랐을 텐데 IG가 좀 많이 시간을 끌린 그런 느낌이 강한 경기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네, 약도 막 날아다니죠. 지금 기분 좋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그룹 첫 번째 경기 끝났습니다. 이미토스 게이밍 상상에도 좀 강한 면모가 좀 있네요. 네, 인비터스 게이밍이 예전에 중국에 스타비었기 때문에 경험 자체도 굉장히 많은 팀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긴 하나 약간 그래도 허점이 좀 보이긴 보였어요. 네. 글로벌 골드가 그렇게 벌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 팀은 절대 저런 식으로 시간 안 끌립니다. 그리고 KTB가 그런 팀이고요. 그렇죠. 이번에 KTB와 막 KTB가 만약에 승자전에서 올라가고 만약에 IG와 붙게 되면 KTB가 좀 많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A그룹 첫 번째 경기는 인비터스 게이밍과 프라티키의 경기였는데요. 인비터스 게이밍이 다소 완벽한 경기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승리를 가져갔고 이렇게 해서 승자조의 진출에 있는 상황입니다. 프라티키는 이렇게 되면 이제 패자조로 떨어지겠잖아. 그렇죠. 네. 프라티키는 패자조에서 같이 패자로 떨어진 그런 팀을 기다려야죠. 패자조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험난한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경기를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전략을 노출시켜야 되고 선수들이 이제 악수를 하고 저렇게 이제 만약 이기고 가서 악수를 청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긴 팀은 그냥 기분 좋은데 진 팀은 서로 대화하느라고 악수도 못 받아줄 때도 만약에 있고 만약에 졌을 때 이렇게 선수들이 악수를 하러 온다 이럴 때 아까 그 야쏘 선수 같은 게 좀 평상시에도 활발한 선수라고 했잖아요. 좀 약간 그렇게 기분 건들 때가 좀 있었나요? 게임 안에서만 활발하지 게임 밖에서는 PDD 선수가 더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러면서 뭐 덕담 같은 거 주고 받나요, 선수들이 이제? 아니야, 굿 게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고 끝납니다. 언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가지고 뭐 저 빵빵 덩시 뭐 이런 거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이겼을 때는 선수들이 이제 뭐 잘된 점들 얘기하고 졌을 때는 뭐 안 된 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누굴 탓하거나 그런 건 없죠. 예전에 제가 롤드컵 때 IG와 월드 엘리트가 연습 경기 하는 걸 봤거든요. Thank you very much, Joe. And what an incredible start. Thank you very much. 그렇죠. 현장에 지금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 IG와 월드 엘리트가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IG가 연습 경기에서 졌어요. 네. IG가 연습 경기에서 지니까 IG에서 정말 막 서로 물어 뜯을 듯이 완전 거기서 진짜 싸움판 열릴 듯이 살벌하게 막 싸우고 있고요. 월드 엘리트가 질 때는 반대로 월드 엘리트가 물어 뜯을 듯이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PDD는 연습 경기 이겼다고 저쪽에서 치킨 하나 갖고 와서 치킨 뜯으면서 야 네가 누구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월드 엘리트 지금 거기서 막 토론하고 토론회장 열리고 이런 입장에서 막 애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라 그러고 누구는 그런 상황에서 PDD가 치킨 막 접시에 이만큼 막 담아와서 야 니네 누가 잘못했어 내가 보니까 니네 누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리더라고요. 정민성에서는 해설이었을 때 아니 그 선수였을 때 어떤 식이었나요? 뭐 졌을 때나 아니면 이겼을 때 저는 약간 좀 자존심을 많이 세우는 그런 타입이었죠. 그래서 좀 약간 팀적으로 분위기를 좀 망친 적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었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조 첫 번째 경기 함께 하셨는데 저희는 잠시 후에 A그룹 2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포티비 게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